제가 살베리를 용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스포일러. 어쨌든 용서는 뭐 16부 중에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하겠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방송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춘정질환에서 가난하지만 울고준 선비 금성역을 맡은 유영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정질환에서 살별 해성역을 맡은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8일 공개된 왓챠 춘정질환은 노비신분을 벗으려는 주인공이 여장남자로 혼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서 저는 혜성 그리고 살별, 저는 금성 역을 맡았고요. 저희 세 명의 관계와 서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겨울에 촬영을 했지만 따뜻한 봄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춘정질환 유영재 김송 배우의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춘정질환 출연 계기. 일단 자유롭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캐릭터고 사랑스럽고 몰입이 좀 잘 되는 전화무쌍한 어떤 그런 맞아요. 캐릭터라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는 일단 대본이 너무 재미가 있었고 글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제가 여태껏 해보지 못한 캐릭터였어가지고 저의 또 다른 도전의 의미로 출연을 결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춘정질환 감상 포인트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본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재미가 있으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대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 인류애 그 포인트 한 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춘정질환을 함께한 배우분들의 캐릭터들이 워낙 좋고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신스틸러라고 하죠. 그런 배우분들의 그런 연기를 보는 맛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세 남주들 간의 관계성. 맞죠. 네, 이 관계성을 중점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 드라마가 더욱더 재미나게 느껴지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맞아요. 세 인물의 삼각관계가 쫀득하죠. 그렇죠. 네, 살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질문은 출연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은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로 모든 배우분들 옆에 있는 금성이 뿐만 아니라 호흡이 100% 정말 100%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배려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특히 금성 저 배려 정말 많이 해줘서 정말 편하게 제가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답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일단 촬영장에서 중심을 너무 잘 잡아줬었어요. 제가 첫 주연작으로서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던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금성이가 촬영장에서 중심을 잡고 잘 받아주고 그리고 가끔씩 웃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웠었어요. 그 원래 재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로 웃겼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 순간중간, 순간순간 나오는 그런 센스 있는 말들 뭐 그런 것들로 웃기지 않았을까. 저도 어쨌든 첫 주연작이었고 긴장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고 막 이랬었던 상황인데 모든 감독님들이 현장을 너무 잘 이끌어 주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좀 주어진 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 씬이 너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들이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은? 100%. 오. 이제 캐릭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의 또 다른 또 면들이 또 숨어있는 면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제가 동경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한테 없는 매력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표현하다 보니까 네, 싱크로 100%. 하긴 혜성이는 되게 밝은 캐릭터니까 멋있는 캐릭터죠. 저는 금성이와 싱크로율은 한 40%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금성이가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굳건히 가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닮고 싶고 또 배우게 됐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살별이한테 했던 대사가 있어요. 제가 살별이를 용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이런 말해도 되나?
스포일러. 아, 어쨌든 용서는 뭐 16부 중에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하겠죠 뭐.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별이는 되게 미안해하는데 금송이가 되게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방송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촬영 일화가 있다면, 아 저는 완전 있어요. 저희가 춘정질환인데 촬영할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재촬영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 추우니까 자꾸 입김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음을 입에다 물고 있다가 대사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좀 머금고 있다가 대사를 하거나 뭐 이랬던 게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다 되게 즐거웠던 것들인데 서윤이 화내고 항상 밥상을 얻거든요. 제가 만나면은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서윤의 모습이 아닌 우태아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그치. 네, 어, 네. 형은 진짜 캐릭터가 굉장히 세니까 저는 형이랑 찍으면서 형이 눈에 힘을 안 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은 항상 눈에 힘을 항상 주고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나의 연기 변신을 평가해 본다면 사실 이거는 오픈이 돼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평가해 주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변신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연기 톤이나 금성이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연기 변신에 대한 평가를 대신 해주셨으면 무서운데? 아니, 무서운데요? 말하고 나니까 무서운데? 어쨌든 네, 열심히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기적인 변신을 했다고 하긴 부끄럽고요. 다만 혜성이 같은 이런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변화무쌍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름의 다른 또 힘을 조금 얻어가는 계기인 것 같아서 네, 좀 좋았다. 다음 질문은 나에게 춘정질환이란? 춘정질환이란 저에게 춘정질환은 걱정과 설렘,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촬영 기준으로 이제 내일 오픈이 1, 2화가 되는데 딱 걱정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공개가 되고 이제 저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공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잘 표현한 게 맞나 이런 또 저에게 대한 질문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한테 춘정지라는 어떤 새로운 포인트 그리고 힘들었던 만큼 추억도 되게 깊고 모두 다 열심히 다 함께 잘 해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감사함?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스포츠 경향과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던 유영재, 김송이었습니다. 네, 저희 춘정질환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인터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 경향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